다시. 자, 액션. 자, 여러분, 이번 시간은 우리 페이지 476쪽에 1권, 조선제 세종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런데 우리 책에 보면은 그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지난 시간에 몽골과의 관계가 오른쪽에 476쪽에 오른쪽에 약간 좀 잘못 편집이 돼 있는 그런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책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제 책은 그렇게 돼 있는 게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책 받은 것 중에 있으면 요거는 이제 두장 넘겨보시면 요거는 따로 떼내시면 돼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돼 있는 책이 더 많은 걸로 훨씬 보이는데 이게 좀 잘못돼 있어서 두 장이 더 들어가 있는 고려시대 부분이 여기에 추가로 이제 인쇄하기 전에 아마 좀 인쇄소에서 잘못된 것 같은데 여기 좀 들어가 있으니까 만약에 이런 것이 있는 부분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으면 이건 좀 빼시면 될것 같아. 자, 어쨌든 476쪽에 우리 세종입니다. 세종은 모범적인 유교정치 이념을 구현했다. 이렇게 그래서 치세의 성군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치세의 성군이다. 또 해동의 요순이다라고 불리는 사람이 세종이죠. 이도인데. 자, 태종의 이제 셋째 아들로서 우리 민씨 중에서 왕비가 된 사람은 지금 이제 태종의 와이프였던 원경왕후가 있고 또 숙종의 와이프였던 인현왕후도 있고 그 다음에 고종의 아내였던 명성황후도 우리 민씨가 이제 왕비가 됐던 사람들이죠. 자, 어쨌건 세종이 즉위하는 과정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 뭐냐면 이제 3번부터 보시면 되는데 뭐니 뭐니 해도 집현전이라고 하는 왕립학술기구를 더 강화시켰다는 것. 물론 집현전이라는 명칭 자체는 고려시대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집현전이라는 걸 굉장히 육성시켰고 여기서 집현전 학사들이 또한 한글을 연구할 뿐만 아니라 대관 기능도 약간 있었어요. 집현전 학사들. 그러니까 세조 때는 비정상적으로 왕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집현전의 학자들이 직언하는 걸 막기 위해서 집현전을 폐지하고 하는 경우도 세조 때 있었죠. 자, 어쨌든 집현전을 육성해서 한글을 창제하는데도 큰 역할을 해서 이제 물론 세종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했지만 집현전 학자들도 중심이 돼서 특히 정인지를 중심으로 해서 왕립학술기구로서 크게 우대했고 중시했다. 한글 창제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1443년도 훈민정음이라는 이름으로 창시한 거니까 한글 자체가 전 세계 역사상 문자사상 유일하게 세계 기록유산으로 인정받고 등재가 된 것처럼 아주 의미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세종 때는 이 삼강행실도를 니은에 편찬했다고 하는 거 알아두셔야죠. 의례서 중에서는 국조오례의라고 하는 것도 물론 뭐 성종 때 있지만 삼강행실도는 세종이고요. 이륜행실도는 자, 의례서 중에서 삼강행실도 요거는 참 많이 나와요. 세종을 물어보는 재료로 많이 나온다. 요거는 세종 때고요. 그 다음에 이륜행실도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륜행실도 요거는 16세기 중종 때입니다. 중종 장유유서랑 붕우유신 요거 두 개만 좀 강조하는 입장이 이제 중종 때 김안국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걸 이제 주장을 해가지고 반포하게 하는데 이건 중종인 것이고 오륜행실도 잘못 들어봤을 겁니다. 오륜행실도는 정조입니다. 정조. 이거는 15세기, 이거는 16세기, 이거는 18세기. 이게 제일 중요하긴 하다. 삼강행실도가 제일 중요하고 시험에 많이 나오고 세종을 물어보는 재료로 많이 나오지만 이륜행실도, 오륜행실도.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이륜행실도, 그 다음에 순서대로 하면 이제 오륜행실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3하고 2를 합치니까 5가 되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순서상으로,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 자, 어느 왕인지를 포인트 잡으세요. 자, 그 다음에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추구했다. 의정부 서사제 체크해죠. 재상 합의제로 운영됐다는 거. 이것의 시발점 하면은 뭐니 뭐니 해도 정도전의 재상 중심의 정치 질서를 강조했던 내용. 이것이 제도적으로 반영된 것이 의정부 서사제다. 이렇게 보시고, 단 여전히 인사권 같은 경우나 병권은 국왕에게 귀속되어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세종은 이렇게 뭐 문약에만 치중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 문치만 강조해서 이제 무반 쪽이 약한 것이 아니고, 이거 보세요. 5번에도. 영토를 확장해서 사군육지를 개척해서 압록강부터 두만강변의 국경선이 획정된 게 바로 킹세종 때란 말이죠. 사군육지를 개척했다. 그래서
여기에 사군을 설치하고 두만강변을 개척하고 육진을 설치하고 최윤덕으로 하여금 최윤덕 사군을 개척하고 또 김종서로 하여금 육진을 개척하게 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오늘날의 조선과 북한의 국경선에 해당되는 게 바로 이때 이제 획정된 거죠. 세종 때 사군 육진을 개척했다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 그러면 이렇게 영토를 확장하면 항상 따라 나오는 게 뭐냐면 3인 정책입니다. 토관제도도 운영되지만 3인은 이사시킬 사, 옮길 사자예요. 그래서 남방에 집 없는 민호를 북방 쪽으로 옮겨서 거기에 이제 정주시키는 걸 3인 정책이라 그래요. 오늘날 말하면 뭐 이미그레이션 뭐 이런 의미로 보실 수 있겠죠? 괜찮았어요? 죄송합니다. 어쨌건 요게 세종 때 일이고, 또 금부삼복법이라 그래가지고 이거 사형수에 대해서는 삼심제를 실시하는 거는 고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형권에 대해서는 왕한테 보고를 해야 되고 삼심제를 채택했다. 이게 고려시대에 뭐라 그랬어요? 삼원신수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죠? 그다음에 토지제도는 과점법 체제이지만 수취체제를 좀더 전세제도를 개편하더라. 이게 이제 뭐냐면 공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하죠. 세종 때는 우리 공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공법은 관다펌이거든요. 이거는 세종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 그 이전에 과점법 초기에는 전품이 3등전제였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를 상, 중, 하 등전으로 이렇게 나누고, 3등 전제고, 1결당 수확량을 300말로 고정시키고, 그것에 대한 10분의 1을 거뒀던 게 전세인데, 혹은 전조. 그런데 세종 때는, 전분 6등법이라 그래서 토지를 6등급으로 이제 구분합니다. 물론 비옥도에 따라서 그런 거죠. 비옥도에 따라서 6등급으로 나누고, 그 비옥도로 따라 6등급으로 나눌 때는 수등 이척 방식을 쓴다. 수등 이척제라 그래. 수등이라는 게 뭐냐면 등급에 따를 수 따라서 측량하는 자를 다르리 자척, 다른 자로 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분 6등법에 의하면 1등전부터 2등전, 뭐 6등전까지 있겠죠? 1등전, 2등전, 3등전, 4등전, 5등전, 6등전까지 있으면 1등전의 면적과 6등전까지의 면적이 만약에 면적이 같다 그러면, 그러면 수확량은 다 다르겠죠? 왜냐면 이게 안 좋은 땅이니까. 그러니까 수확량이 다를 경우엔 집집마다 거들어 다닐 때 굉장히 힘들고 하니까 이걸 좀 단순화시키려면 요거를 1결이라고 치자. 그럼 1결의 수확량은 400말로 세팅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더이 늘려 잡은 거죠. 과점법 초기에는 300마리 수확되는 면적을 1결로 잡았는데, 이제는 400마리 수확되는 면적을 1결로 잡았기 때문에 그만큼 생산력이 더 발전했다는 얘기고, 자, 2등전은 면적을 더 넓게 쳐주는 겁니다. 1등전보다 넓게 쳐줘요. 근데 이것도 1결로 치는 거예요. 3등전은 더 넓겠죠. 면적이 더 넓은데 이것도 1결로 친다. 똑같이 6등전도 면적은 더 넓지만 똑같이 일결로 본다. 알았죠? 그래서 이런 원칙을 우리가 뭐라 그래? 등급에 따라서 측량하는 자를 다른 걸로 썼다. 희한하지. 우리나라 같으면 지금은 자는 도량형으로 고정시키고, 그런 다음에 1등전은 이걸로 한 자로 재고, 2등전은 이걸로 두 자, 3등전은 뭐 이걸 세 자, 이런 식으로 가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각각 1등전척이 따로 있습니다. 2등전척이 따로 있고, 그래서 자가 몇개 필요하겠어요? 6개 필요하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 등급에 따라서 다르리 자척, 자를 다른 거 쓴다. 이걸 수등이척제. 여기서 자는 주나라의 자, 주척을 씁니다. 그 전엔 수지척이라 그래가지고, 과점법 초기에는 손가락 마디 같은 거, 손가락수 가락지 마디 가지고 면적을 측정하는 이런 형식이었는데, 멀리서 이렇게 하지 않고 이제 주척을 이용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수등이척 방식이에요. 자, 요거 이제 이건 결론 뭐야? 면적은 다르다. 그러나 수확량은 같은 걸로 세팅한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연분구등이다 해가지고, 연분 그 해의 풍년이냐 흉년이냐에 따라서 분 나누었다는 얘기입니다. 9등급으로. 이건 풍흉도죠. 풍흉도. 이 풍흉도는 근데 군현별로 적용을 합니다. 군현별로 적용한다. 별로 결정을 해요.
왜냐하면 어느 군현은 뭐 태풍이 쓸고 어느 군현은 멀쩡할 수 있기 때문에 군현별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럼 세율은 전분에 따라냐 연분에 따라냐? 연분에 따라 세율이 결정된다. 그럼 여기서 시험 문제 어떻게 내느냐면 이렇게 냅니다. 이거를 바꿔치기 가지고 전분 9등법, 연분 6등법 이따구로 바꿔치기 한다고. 그러니까 아 연구 전육 뭐 이런 거꼭 알아야 됩니다. 이걸 조심하시고 또 바꿀 수 있는 게 뭐냐면 전분 6등법 이건 다 외워놨는데 풍용도에 따라서 전분 6등했다 틀려요. 비옥도에 따라서 전분 6등했다고 해야 되고 연분 9등 이건 풍용도에 따라서 9등급으로 나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요것에 따라서 세율이 결정된다 그랬죠. 요것도 시험에 낼수 있어. 세율을 전분 6등에 따라 세율이 결정된다. 그게 아니고 연분 9등법에 따라서 세율을 결정한다. 그럼 세율이 얼마냐? 과점법 초기에는 물론 세종 때도 여전히 과점법 현퇴직 관리한테 주는 거지만 수조권을 여기서 세율은 과점법 초기는 10분의 1이었는데 여기는 20분의 1입니다. 이야 대단하죠? 20분의 1조 1결당. 그런데 1결의 수확량을 얼마로 세팅한다? 400으로 세팅한다. 400마리 수확되는 면적을 1결이라고 잡았다. 그러니까 수확량을 300마리로 고정시킨 상태에서 20분의 1로 갔다면 두 배로 줄어든 거지만 그렇지 않고 수확량을 늘린 상태에서 20분의 1이기 때문에 두 배로 다운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적어진 건 적어진 거죠. 과점법 초기에는 300마리로 고정시켰을 때 1결을 그때는 30마리 내는 거지만 여기서는 20마리 내는 거니까 그래서 요것에 따라서 9등급으로 나누면 크게 상중하로 나누는 겁니다. 상중하로 크게는 나누고 요것도 세분화시켜요. 상도셋, 중도셋, 하도셋 이렇게 나누면 상중하 나누죠? 상중하 나누고 상중하 이렇게 나눠요. 그러면 이미 세팅돼 있어요. 상상년인 경우가 원칙이거든요. 상상년인 경우엔 요거는 20만 내는 거예요. 20만. 그러니까 20분의 1이죠. 요게 원칙이지만 흉년이 든 정도에 따라서 세분화 시켜가지고 아, 요건 이제 두 마씩 줄이면 돼요. 상중년인 경우에 18, 16, 14, 12, 18, 6, 4말. 그래서 최고는 원래 20말 내는 거지만 최저는 이제 4말로 차등징수하는 거. 요거 우리가 세종 때 공법이라고 합니다. 결국 공법은 관다펌인 거죠. 정부가 답펌해 주는 거지. 그치? 그 전에는 전주가 직접 답펌했고 전주가 직접 걷어갔는데 정부가 직접 답품하는 걸로 이렇게 바꾼 것이다. 자, 그럼 요거 뭔지 이해가 가죠? 문제 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십시오. 제가 바로 내볼게요. 문제. 조선. 성종 15년에 경기도에 살고 있는 경기도 백성 정시용 농민이 1등전 5결과 또 3등전 1등전 5결은 좀 맞나? 내가? 1등전 3결을 차경하고 3등전 3결과 5등전 3결과 5등전 5결을 작용할 때 작용 시 내야 할 법정 전세액은 얼마냐? 법정 전세액은 얼마냐라고 물으면 몇 말, 말두. 단 하 중년이고 또 3등전 세결은 벼와 보리 이모작함, 벼 보리 이모작한다. 이런 식으로 딱 문제를 내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막 이걸 헷갈려 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데 이 사람이 자, 그 문제를 풀 때는 일단 작용지냐 차경지냐를 구분하셔야 돼요. 차경지는요 남의 땅 빌릴 자, 빌려 경작하는 땅이므로 요거는 지금 우리가 물어본 것은 전세를 물어봅니다. 전세를. 그러므로
국가에 내는 세금을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차경은 요건 주인한테 지대로 내는 거지. 지대. 전세가 아니고, 지대를 얘기하는 거니까 요거는 계산해 내면 안 되고요. 포인트는 자경지입니다. 자경지. 근데 자경지가 지금 3등전 3결과 5등전 2결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몇 등전을 가지고 있는지는 소용이 없는 거죠. 여기서 1등전은 3결은 차경을 하기 때문에 주인이 국가에다가 전세를 내는 거고, 그걸 빌려 경작하는 전원농민은 지대를 내는 거니까 이거는 전세로선 이제 여기선 칠수 없는 것이고. 자, 그러면 1등전이든 3등전이든 5등전이든 일단 자경지 중에서는 요게 자경지인데 몇 등전을 가지고 있는지는 의미가 없죠. 왜? 수확량은 고정시켰잖아. 400말로. 등급마다 모두 몇 결을 가지고 있느냐만 알면 돼요. 자경지하고 몇 결이냐. 그러면 자경지가 8결 아닙니까? 그죠? 8결. 곱하기 하중년이라는 것이 주어지지 않을 수는 없어요. 요거 안 주어주면 문제를 풀수 없으니까. 하중년 6말 내게 돼 있습니다. 6말. 그러면 딱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하중년이 6말이니까, 48. 자, 그래서, 48말, 말두. 요게 답인데, 또 이제 헷갈리는 것이, 여기, 3등전 3결은 벼, 보리, 이모작한다. 라는 말 때문에 이제 헷갈릴 수 있는데, 선생님, 보리도 그렇게 또 계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 보리는 수취 대상이 아니에요. 보리는 수취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벼만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해서, 이렇게만 계산하면 된다. 단, 요거는 이제 만약에 시험에 낼 때는 요걸 안 주어지게 되겠죠. 요걸 안 주어지게 되면, 성종 때니까 세종 때 실시했던 공법이라는 것을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되고, 또한 공법을 할때 이렇게 해서 등급마다 상상년부터 하하년까지 9등급으로 하되 요건 20말에서 2말씩 줄여 들어가면 된다. 이런 생각을 알고 있어야, 그런 지식을 알고 있어야 이런 문제가 나올 때풀수 있는 거죠. 하기 때문에 그건 이제 저건 만약에 안 나온다면은 옆에다가 적어놓고 그런 다음에 이걸 적용해서 풀되 차경지냐 자경지냐를 구분하시고 자경지 내에서만 계산하되 몇 결이냐 몇 등전은 의미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주어지는 하중년과 적용시키면 곱하면 딱 나오기 때문에 또 보리 같은 경우는 수취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그냥 수확하는 건다 먹는 것이니까 요거는 계산에 넣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요걸 이렇게 실시했던 것이 이제 공법인데 그런데 예컨대 16세기가 되면 여러 가지로 살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 그랬죠. 하기 때문에 16세기에는 거의 4말에서 6말 사이로 그냥 정액화되는 고정화되는 그런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어느 날 이조판서가 호조판서가 전하 해가지고 뭔 일인고 했더니 아뭐 울고 와 해가지고 너왜 울어 그랬더니 아 농사 개판입니다 딱 그럼 아 이런 과인의 부덕의 소치로 백성들이 곤란하니 올해는 하하가 어떤가 해가지고 이제 하하년으로 네말 걷는다든가 책정을 이렇게 또 어느 날또 어느 해는 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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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그래 웬일이야 아 전하 풍년입니다요 그랬더니 대풍입니다요 그래 뭐 성운이 만극할 것 같다 뭐 해도 그건 이제 뭐 아, 그뭐 올해는 상상년이라 하라 해가지고 상상으로 해서 20말 이제 정상적으로 받게 한다든가 요게 바로 이제 세종 때 실시하는 공법이라고 하는 걸 알아두시면 돼. 근데 임진왜란 이후에는 상황이 어려우니까 영정법이라는 걸 인조 때 쓰죠. 인조 때 영정법은 영원히 고정시켜서 정한다라는 개념 아니에요? 그러니까 농사 잘 되든 안 되든 무조건 최저액수였던 네 말을 고정시켜서 받는 제도를 영정법이라고 한다. 왜? 세종 때 공포 실시할 때 최저율이 최저액수가 네 말이었기 때문에 영정법 때 그래서 네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런 다음에 효종 때가 되면은 인조 다음에 효종이죠. 효종 때는 측량하는 자를 동일한 자 1등전척 하나로만 잽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동일양전척제, 양척동일법 이렇게 부르는데 왜 그러냐?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 게 최저액으로 고정시켰기 때문에 1등전척으로 재든 뭐 6등전척으로 재든 상관이 없었거든요. 하기 때문에 하나의 자로만 이제는 다 기준을 잡는다. 이게 동일양전척제. 어느 왕 때라고요? 효종 때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17세기.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476쪽에
7번 이렇게 좀잘 체크하시고, 전분 몇 등? 전분 6등, 연분 9등법. 그 다음에 관습도감을 설치하고 음악을 정리했다. 악이라든가 향악이라든가 당악을 정리했다. 누구로 하여금? 박연이라고 하나 적어두죠. 괄호 열고 박연. 그 다음에 악보도 계량했죠. 정간보라고 하는 거. 정간보. 정간보는 우물정자 형식으로 라인을 그어서 그래놓고 표기하는 그런 악보다 해가지고 정간보라고. 정간보. 정간보 하기 때문에 이게 소리의 높낮이라든가 길이까지도 다 표기할 수 있게끔 했던 게 정간보. 그다음에 과학기술. 자, 웬만해서는 우리 과학기술은 다 여러분이 들어 익숙한 과학기술 문화재는 모두 15세기인데 주로 세종 때다. 단 아닌 거 조심할 게 있어요. 인지의 규형. 요거는 토지 측량 기구인데 요건 세조 때라는 걸 떠올리시고 나머지는 웬만해서는 세종 때로 다 때리세요. 해시계, 지구기, 뭐 혼의, 간의, 뭐 이런 것들 모두. 자, 그래서 지구기, 자격루, 망부일구 이런 것들. 특히 지구기는 뭐 세계 최초인 것이고, 자격루 물시계죠, 망부일구 해시계죠. 이거 다 모두 세종 때. 또 쓰시마 정보라더라. 이게 1419년 세종 즉위 2년에 뭐 유년칭원에 의하면 이제 1년이긴 하지만 이런 경우는 태종이 사실 해준 거죠. 상왕으로 있으면서 태종이 해준 것이다 이렇게 보시고, 이때는 이종마라 두셔야 돼. 고려말 박위라고 하는 사람은 또 쓰시마 정발한 적도 있죠. 요거는 창왕 때입니다. 자, 그다음에 편찬사업 용비어천가. 오, 해동 육룡이 나라하샤 해가지고 쭉 자기의 조상들을 창업을 칭송하는 노래죠. 목조, 익조, 도조, 환조. 그다음에 또 누가? 목조, 익조, 도조, 환조. 태조의 조상들입니다. 사대조. 그 다음에 태조, 태종. 여섯 명의 용들을 칭송하는 노래. 이게 용비어천가입니다. 그 다음에 정간보 지금 했죠. 동국정운. 여기서 정간보, 동국정운, 석보상절. 이 석보상절은 석가모니 집안의 족보의 내용을 상세하게 정리한 거. 이거 석보상절이라고 하고, 이 세종 때 세종의 아들이었던 이제 휘양대군이 원래 세종 때는 월인 천강지국이라고 하는 것, 요거를 만들었고, 그런 다음에 수양대군에 의해서 석보상절이라고 하는 것이 또 이제 월인 천강지국은 세종이 지은 석가모니의 공덕을 칭송하는 것이고, 세종 때에 수양대군이 만든 게 석보상절인데 이게 나중에 세조가 된 다음에 월인 석보라고 해서 간행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석보상절도 세종이 제위하는 시기라고 볼수 있겠고, 물론 한 거는 수양대군이 한 거지만 월인천강지고 향약집성방 별표. 오, 향약집성방. 향약이라고 하는 향자가 들어가는 것은 앞에 중국과 다른 독자성 이런 접두사의 개념으로 써라. 향약집성방. 그러나 현존 최고는 아닙니다. 현존 최고의 독자적 의사면은 향약구급방이죠. 이거는 1236년 고려 고종 때. 그다음에 이건 조선으로 갔을 때는 이제 향약집성방. 그 다음에 의방류취. 의방류취는 의방에 대해서 다 취해놓은 거. 의학대백과사전, 의방류취입니다. 다 세종 때리세요. 향약 채취월령이라는 것도 있지만, 농사직설 별표. 농사직설. 세종 때 정초 등이 중심이 돼가지고 우리나라 고유의 농사기법, 이런 걸 정리한 책이 농사직설입니다. 그러니까 농서 중에서는, 독자적인 농서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농서, 이게 농사직설이라는 건. 단, 독자적이진 않지만 가장 오래된 현존 최고의 농서는 농상집이네요. 고려 말 14세기 이암이 소개한 거. 이건 원나라 농법인 것이고, 우리나라 농법 중에서 독자적인 것은 농사직설. 이걸로 때리셔야 되네. 삼강행술도 지금 했습니다. 이것도 체크해야 돼. 총통등록. 오, 총포류에 대한 책. 이게 이제 총통등록. 치평요람. 이거는 왕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통치했는가, 요거를 이제 참고 자료를 하기 위해서 만든 게 치평요람입니다. 요거까지는 꼭 아셔야 되고, 또 어느 왕 때라고 이거 세종하고 있다는 거 아셔야 돼. 그다음에 역법 있습니다. 별표 칠정산. 원나라의 역법하고, 그다음에 송나라 역법이라든가. 자, 역법 중에서는 당나라 역법이 선명력이라고 있습니다. 선명력. 그 다음에
원나라 역법이 수시력 있어요. 수시력. 그 다음에 명나라 역법이 대통력이라고 씁니다. 대통력. 그 다음에 아라비아 역법이 있는데, 아라비아. 마호메트가 만든, 이건 오리지널 음력은 지구상에서 아라비아 역법인 회회력밖에 없어요. 회회력이라고 합니다. 음력이야. 음력. 그런데, 태음력이죠. 원나라 역법과 명나라 역법인 수시력과 대통력을 토대로 해가지고 조선 세종 때는 칠정산 네 편을 만들어요. 칠정산 네 편. 칠정산이라고 하는 것은 해, 달, 목화, 토, 금수 이제 요것들을 이제 강조한 건데 요것은 이제 목성, 수성, 화성, 토성, 금성 뭐 이런 것들의 운행 주기 해, 달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정밀하게 계산한 1년의 주기인데 칠정산 네 편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요거보다는 조금 더 정밀하게 만든 게 후, 더 후에 만들어진 게 칠정산 네 편과 아라비아 마호메트가 만든 회회력을 참고로 해가지고 만든 것이 바로 칠정산 외편입니다. 칠정산 외편이라 그래가지고 더 정밀해요. 이순지라는 사람을 이용해가지고 딱 아주 천재였거든. 그래서 칠정산이라는 거 나오면 이걸 딱 어쨌든 요네 편, 외편 모두 한양을 기준으로 한 역법이라는 거. 세종 때 한양 기준. 한양을 기준으로 한 역법이다. 그러니까 시간 측정에 있어서 1년의 주기가 오늘날 우리가 계산해서 쓰는 주기와 몇초 차이가 나냐? 1초 차이 납니다. 그 정도로 슈퍼컴퓨터를 가지고 있었던 머리. 한양을 기준. 그래서 이제 독자적이고 자주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저 시계에 붙어 있는 시각은 표준시를 일본 도쿄, 일본시를 표준으로 잡았고 그것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게 누가 그렇게 만든 거냐? 요게 박정희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다카키 마사오라고. 그 인간이. 그러니까 역법의 주권을 다시 찾아야지. 그러니까 일출 시간이 일본과 우리가 다르죠. 그럼 우리 시각으로 해야 될거 아닌가? 30분 더 늦는 걸로 해야 되는데 일본 시각에 표준시를 딱 맞춰 놓고 우리도 따라 쓰고 있으니까 아주 이건 문화 사대주의지 어떻게 보면 자 그래서 세종 때 바로요 칠정산 네편네편아 15세기 세종 정말 자주 나오는 시험 문제 자 그리고 오른쪽에 가면은 두 장은 넘기시라 그랬어요 넘겨서 이제 그러니까 책이 파본인 경우 잘못되어 있는 책을 가지고 계신 분인 경우에는 두 장을 넘겨서 고려시대 게 이제 두 개가 끼어 있기 때문에 477쪽 갑니다. 5번 세조 가십니다. 세조는 정상적으로 왕이 된게 아니라 그랬죠. 세종 같은 경우에 아들이 있었지만 세종의 아들 누구 있었어요? 왕이 된 사람. 세종의 아들 중에 문종이 되지만 문종의 동생이 수양대군이거든요. 수양대군. 세종의 아들 중에서 그런데 문종은 2년 만에 죽어요. 2년 만에 죽었고 문종이 세자 시절 문종이 봤던 아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단종이란 말이야. 단종. 단종이 왕이 됐죠. 근데 단종을 어린 나이에 왕이 됐기 때문에 아버지가 2년 만에 죽었으니까 어린 나이에 왕이 돼가지고 그래서 단종을 보필하던 사람이 있는데 이게 김종서라든가. 황보인 같은 사람입니다. 황보인.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재상 중심으로 이제 정치가 되다 보니까 파워가 세졌고, 그래서 수양대군이, 얘네들하고 상극이야. 그래서 수양대군은 그 책사, 한명회하고 결탁돼가지고, 한명회가 막 꼬드기는 거지. 칠사건이. 그래서 요 둘이 결국은 주도해가지고, 김종서 황보인을 제거해. 요 우리가 계유정난이라고 한다. 계유정난. 계유년에 난을 평정했다. 뭐 진해가 난 일으켜 놓고 그래 놓고 단종 때에 실시했던 공신 책봉을 정난공신이라 그래요. 정난공신. 그러니까 이거는 세조 때가 아닙니다. 세조는 아직 즉위하기 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수양대군이 모든 것을 다 장악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 얘네가 또 꼬드겨 가지고 수양대군이 딱 자기가 전권을 장악하니까 단종은 숙부가 이제 무서운 거지 하기 때문에 선의를 강요하고. 그래서 단종은 왕위를 물려준다 그래. 그래서 물려줬는데 상왕으로 다 앉아 있습니다. 단종은 상왕이 된 것이고
제왕대군이 이제 왕 금상이 된 거죠. 그죠? 금상. 금상이 딱 돼서 현왕이 됐는데 상왕으로 앉힌 다음에 자기가 또 태양은 두 개니까 그냥 놔둘 수 없잖아. 해가지고 단종을 유배 보냅니다. 유배. 어디로? 강원도 영월 청령포라고 하는 곳에 유배 보내고 그런 다음에 죽여버려. 사사. 유배 보낸 다음에 사사. 거기서. 그래서 이제 사사식 유배 보낸 사람, 유배 보낼 때 단종을 호위했던 사람도 누구냐면 의금부도사 왕방현이고. 그런 다음에 단종을 죽여라. 해가지고 사사시키는 명령을 받은 사람도 바로 금부도사 왕방현이야. 그러니까 이제 왕방현은 아이씨 왜 하필 나야 이제 이 생각을 했겠지 해가지고 아 천리 머나먼 길 고운님 여우였고 해가지고 시조를 남기죠. 그래서 단종 유배지 청령포를 가면 강원도 영월에 영월엔 지금 가도 힘들죠. 뭐 산길 건너서 이렇게 가야 되고 넘어서. 근데 옛날 조선시대에 단종까지 이거 저 영월까지 간다는 거는 엄청난 구중심처죠. 지금도 가면 영월 청령포 가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가지고 강으로 다 둘러쌌습니다. 물론 큰 강은 아닌데 그래 놓고 요거는 요 안에 들어가면 뭐한 30분이면은 다 뺑뺑 돌수 있고 단종이 거처했다고 하는 그 집이 있는데 여기 집을 향해서 소나무들이 전부 다 엎드려 있습니다. 희한하게도 다 엎드려 있어요. 또 가면 기를 느끼는 사람인 경우에는 굉장히 음한 기운이 굉장히 강하다. 이런 데는 한 30분 있다 나와야지 여기서 1박 2일 해야지 뭐할 수도 없지만 유적지니까 그렇게 했다 나왔다가는 정신병자가 될 가능성도 있고 자 어쨌건 여기서 그래서 결국은 그 집사가 죽였다는 설이 있죠. 직접 죽이진 않고 왕방현이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세조가 되는 거라 그지? 예, 세조. 근데 세조는 또 뭐야? 아들 중에 의경세자가 이제 세자가 됐는데 자기 아들 의경세자. 이 사람은 세자 시절에 죽어요. 아들은 봤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면은 누구라 그랬어? 바로 월산대군. 동생이 잘산대군. 월산대군의 동생 잘산대군이야. 자을산군이라고도 하는데 근데 의경세자는 세자 시절에 죽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너무 또 나이가 어리고 누가 왕이 되냐면 동생이 왕이 되는데 그게 예종이 됩니다. 근데 예종은 1년 만에 죽어요. 1년 만에 딱 죽는다고. 이렇게 왕실에서 비극이 겹칩니다. 그런데 예종한테 시집을 보냈던 게또 누구냐면 한 명의 딸이야. 한 명은 아직도 살아있어. 근데 잘산대군에게도 또 보험을 빌듯이 딸을 시집 보낸 게 누구냐? 한 명이야. 아직도 살아있네? 그러니까 월산대군 형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잘산대군이 왕이 돼요. 이게 바로 성종이 되는 거야. 성종. 그래서 성종은 아, 야, 이 세조는 이미 죽었으니까 세조의 왕위 찬탈, 권력 쟁취에 공이 컸던 세력을 훈구파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공훈이 있는 오래된 예신하들이다 해가지고 그래서 성종은 기본적으로 훈구 세력하고는 좀안 맞고 한 명에 그럼 누구랑 친하냐? 성종은 지방에서 훈구파하고 대립했던 사림파를 등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훈구파는 세조 집권하면서부터 정치적으로 관직 독점하고 경제적으로는 대토지 겸병하다 보니까 그래서 사림파는 얘들을 비판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성종 때는 많이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영남유생 김종직을 필두로 한다. 플러스 알파. 근데 김종직은 세조 때 이미 관직에는 있었는데 아주 요직에 발탁되지는 않았고 관직에 몸담고는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영남유생 김종직이 성종 때 두각을 나타냈고 그다음에 이제 성종은 또 아, 학문도 좋아했지만 여자도 마다하지 않고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 또 성종이야. 호학의 군주지만 호색의 군주다. 이렇게 보셔야 돼. 그래서 성종은 연산군 윤씨하고 결탁해가지고 뭐 왕비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 연산군이 나왔지만 또 다른 여러 여자들을 막 거느리고 사랑하고 그러니까 왕비였던 윤씨하고 트러블이 있는 거죠. 그래서 부부싸움 하는데 내가 그래도 왕비인데 맨날 내 처소에는 들지 않고 얘들만 이뻐하고 그러니까 왕실 스캔들도 있고 그래서 부부싸움 하다가 윤씨가 성종 얼굴에다가 용 안에다가 손톱 자국이 날 정도로 상처를 입혔어. 그래가지고 아니 인연이 해가지고 성종의 모후가 되는 사람하고
그런다 인수대비죠. 그래가지고 이제 성종하고 윤 씨를 폐비시킵니다. 폐비시킨 다음에 사가로 내친 다음에 사약으로 죽여버려요. 죽여버려. 그러니까 연산군 때가 한 요게 몇살 때냐? 엄마가 죽은 게한 일곱 여덟 살때 정도 됐을 텐데 그때 이제 딱 죽으니까 연산군 기억도 뭐 가물가물할 수 있는데 그런 다음에 성종은 연산군을 폐위시키지 않습니다. 계속 그냥 자기 정실 왕자로 세자로 딱 그대로 놔두는데 성종의 입장에서 나중에 이제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 죽기 전에 신하들한테 이제 유명을 내려요. 내가 죽더라도 연산에게 지 어미가 어떻게 죽었는지 100년 동안 발설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하명을 하는데 아 그러겠다고 약속을 해. 왜 피바람이도 몰아칠 수 있으니까. 근데 성종 죽고 연산군 때 그걸 까발리죠. 이게 바로 아 무슨 사화? 무오사화. 아, 자 이렇게 그래서 살인을 찍어내기 위한 목적이 있다. 이제 왕실 계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세조 갑니다. 세조 계유정란으로 문종의 고명 대신인 김종서 이 사람들을 제거하고 그래서 즉위를 한 상태 자체에도 이 사람은 단종 때 즉위는 이제 된 거죠. 그래놓고 그러면 계유정란에 의해서 만들어진 공신인 정란공신은 세조라고 하는 왕위가 있을 때가 아니고 단종 때 압력 넣어가지고 만들어진 거다. 아주 어려워요. 이거는 그다음에 육조직계 다시 부활했다. 육조직계는 그냥 누구누구 때려? 태종하고 세조만 때리라 그랬죠. 육조 장관, 그 판서가 직접 왕한테 보고하는 체제고 집현전 경연을 폐지한다. 당연하겠지. 왜? 경연이 뭐 하는 곳이야? 왕을 교육하는 곳이죠. 하기 때문에 전하 요인금께서는 순임금께서는 막 이렇게 아주 치세 아주 통치를 잘했던 내용을 얘기해야 되는데 전하께서는 조카를 유배 아참 유배 아 죄송합니다. 뭐 하다가 경연하다가 전하께서는 그 다음에 또 조카를 죽이시고 아참 죄송합니다. 뭐 이럴 수 없잖아. 그랬다 그냥 삼조김해라니까. 야! 집현전하고 경연 없애 해가지고 폐지한다. 누구? 세조. 그 다음에 경국대전 편찬 시작. 그래서 괄호 열고 호전하고 형전 조직은 먼저 만들어져요. 경국대전이 성종 때 완성되긴 하는데 경국대전 조선 최고의 성문헌법이죠. 이거는 세조 때 시작해가지고 성종 때 반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조 때는 경국대전 이제 육전 조직으로 돼 있는데 2호 예병형 공전 조직으로 돼 있거든요. 이거는 호전하고 형전은 먼저 만들어졌고 성종 때 나머지가 다 만들어집니다. 아, 나머지는 뭐 2조 예전 이전 예전 2호 예병 형공 공전 이게 이제 완성이 돼가지고 반포해요. 반포. 그러니까 반포 자체는 최종벌입니다. 예종 때, 세조 다음에 예종 때도 뭐 1년 만에 죽긴 했지만 그때도 이제 반포됐지만 조금 더 불합리하고 미흡한 점이 있어서 다시 수정하고 반포하는데 최종적으로 반포한 아 내용의 법전이 바로 이제 을사대전이라 그래요. 을사년에 반포했기 때문에 을사대전이다. 라고도 얘기합니다. 반포본입니다. 최종적으로. 그래서 유교적 법치국가의 면모를 쇄신했다. 그 다음에 세조 때는 동북지방에 또 반란도 진압해가지고 세조 때는 당연히 조카를 유배보낸 다음에 죽였기 때문에 그 반대 세력도 있겠지. 다시 단종을 복위시키려고 하는 세력이 있겠는데 그래서 복위시키려다가 이제 죽은 사람들 4명이 이제 6명의 신하를 사육신 이렇게 부르죠. 성삼문, 뭐 박팽년, 이계, 하위지, 유흥부, 유성원 이제 이런 사람들이 아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고 자 그래서 세조 때는 일단 그것에 대한 이 단종을 찬탈하고 단종을 유배보내고 죽인 것에 대해서 아 단종을 이제 죽이기 전에 복위시키려고 했던 세력들도 있는데 세조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중에 이징옥이라든가 이시에가 난을 일으키는데 이걸 진압을 하고 특히 이시에 난은 함경도에서 이 제지 사족 얘네들하고 이제 기반이 돼가지고 들고 일으켰기 때문에 유향소도 폐지합니다. 그러니까 아 유향소도 향촌에 남겨져 있는 양반 중심의 자치기구가 유향소니까 그러면 고려 말에 정도전이 살아있을 때 태조 때는 당연히 인정됐겠죠? 그런데 태종 때
폐지됐겠지? 그지? 그러면 세종 때 다시 복설됐겠지? 그러니까 신권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왕들은 다 유양소가 인정이 된다. 자치가 허용되는. 세조 당연히 폐지했겠죠? 그 다음에 성종 살인파 등용했지? 살인파 지방세력이지? 그러니까 유양소 다시 복설. 연산군 말해 뭐해? 응? 연산군 폐지지? 중종 살인파에서 이제 왕이 된 사람이죠? 와, 그럼 유양소 또 복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지. 어느 왕인지 무조건 외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불교진흥, 뭐 원각사, 요걸 창건하더라. 여기 안에 있는 석탑, 원각사 10층 석탑, 요거는 화강암입니다. 요건 고려 말에 경천사 10층 석탑에서 영향을 받은 것인데, 그 경천사 10층 석탑은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화강암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경도관, 불경을 가능하는 관청기구라는 뜻입니다. 요거 설치하고 한글로 된 불경을 가능했다. 오호. 그 다음에 세조 때 북방도 개척해서 신숙주 동그라미, 북진년, 경진년에 북쪽을 정벌했다 해서 경진북정이라고 하고, 남이 장군 유명하죠? 남이 동그라미. 그래서 아, 정해년에 서쪽을 정벌했다 해서 정해서정이라고 해. 남이. 그 다음에 군제 개편. 태종 때는 봉족제도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세조 때는 보법이라는 걸로 바꾸는데, 군역제도죠. 봉족제도의 기준은 어떻게 하냐면 호가 기준, 호가. 이제 하나의 한 호에는 일 호에는 세 명의 남성 장정이 있다고 상정하고, 그세명 중에서 한 명이 군역의 정군으로 가면 나머지 두 명은 봉족으로 삼아서 그 정군을 보조해 주는 또는 노동해 주는, 요게 이제 봉족제도입니다. 그러면 일 호에 왜 그렇게 인정으로 잡았냐면, 봉족이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이제 보법이 되는데, 예, 보법. 요거는 태종 때, 요거는 세조 때. 근데 이제 봉족제도는 거의 언급을 안 하고, 요게 오래 유지됐기 때문에 요걸 개편된 것을 많이 얘기하는데, 요거는 기준이 호예요. 호를 기준으로 합니다. 근데 그 호안은 세 명의 남성 장정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한 명이 정군으로 가면 나머지 두 명은 봉족으로 삼아서 뭐 경작을 해주든가 뭐 경제적으로 좀 보조해주는 이런 건데, 그러면 세 명이 기준이기 때문에 네 명, 다섯 명, 열명 이렇게 애들이 많을수록, 남자 장정이 많을수록 세 명만 그 중에서 편제가 되기 때문에 나머지 이제 유휴 노동력이 많단 말이에요. 일할 수 있는 노동력이 많은데, 보법은 호가 기준이 아니라 인정, 그 사람 수가 기준이 돼요. 또 여기는 노비는 면제됐는데 노비를 포함합니다. 노비를 포함해서 두 명의 장정을 일보로 잡는 거야. 일보. 그래서 군포를 내는 거죠. 이 보인들은, 이거 보인이라고 하는데, 군포를 납부한다. 군포 납부. 그러니까 한 명이, 만약에 똑같은 세명 중에서 한 명이 군대 가면, 정군으로 가면 그 정군을 보조해주기 위한 개념이 이제 군포인데, 군포를 매월 1인당 한필 이상을 내지 못하게 막아. 그러니까 한 필이라고 보면 되는데, 매월. 그럼 매월 12개월 다 내는 거냐? 그건 아니고, 정군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건 보인이고요. 일정은 한 명, 1인정은 정군으로 가잖아. 정군으로 간 복무 기간이 2개월이에요. 2개월. 약 16개월당 2개월을 복무하고 내려오고, 다시 16개월 있다가 다시 2개월 복무하러 갔다 오고 이러는 건데, 그 2개월치에 대해서 내는 거니까, 그럼 1인당 보인 한 명이 내야 되는 것이 이두 필이라고 보면 되죠. 16개월당. 그러니까 두 명이 일보가 되는 거니까 네 필을 내는 거지. 그치? 네 필. 이거를 보법이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국가로서는 군역은 굉장히 많이 충원이 되죠. 충원이 되는데, 문제는 그 전에 봉족제도는 흥부새끼처럼 애를 많이 낳으면 세 명만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나머지 일곱 명이, 열명 중에서 있다면 일곱 명이 남는다. 근데 여기서는 열 명이라면 오보가 되는 거예요. 오보 두 명씩 묶이니까 보인. 그럼 다 군포를 내야 되는 이제 대상으로 바뀌기 때문에 짜증 지대로 나는 거지, 그지? 그러면 열한 명이 있다. 열한 명. 그러면 오보 일정이라 그래. 오보 일정 한 명이 남죠? 그럼 이거는 다른 집하고 또 묶여요. 다른 집하고 또 묶여서 두 명을 또 합해서 따뜻한 보인으로 편성한다든가 이러기 때문에, 어우, 지금도 군대 하면 징그럽죠. 다시 가려고 하는 사람 없고. 그래서 돈 주고 대신 보내는 대립화 현상이 또 생기기도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5위, 이거는 중앙군사 조직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지방군사 조직은 이건 뒤에 군역제도는 다시 할 텐데, 영진군이라 그래. 그 다음에 진관체제가 뭐냐면, 고을 단위의 방어체제를 진관체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령이 자기 고을의 방어는 수령 관할하에 지키는 걸 이거 진관체제라고 한다. 고을 단위의 소규모 방어체제를 얘기합니다. 어느 왕 하고 있어요? 세조지. 그 다음에 우리 화살촉으로도 이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든 팔방통보라는 거. 물론 세종 때도 태종 때 저화라는 종이돈이 있고 세종 때 조선통보가 있고 발행이 됐습니다. 유통이 안 되죠? 세조 때 팔방통보라는 이름으로 발행했다고는 하는데 실물이 남아있는 건 없어요, 지금. 근데 이 팔방통보를 유엽전이라고도 불렀어. 전시에 화살촉 대용으로도 쓰려고 했던 것 같아요. 팔방통보. 버드나무 유자에 나뭇잎 역자에 화살전 별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것 중에 완전한 건 팔방통보라는 건 없지만 남아있는 것 중에 화살촉 때에 보니까 팔방통보라고 쓰여져 있어요. 새겨져 있어. 하기 때문에 이건 전시에 화살촉으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만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세조. 그 다음에 직전법, 별표. 직전법은 현직 관리에게 수족권만 주는 거. 요 직전법. 그러니까 그 이전에 유지되던 수신전, 휘량전 요거 폐지되고. 직전법. 아주 중요하죠. 그러면서 공법을 적용하겠죠. 왜? 세종 때 이미 공법 제도가 실시가 됐으니까. 특히 공법 실시할 때는요. 세종 때, 관리들이 이제 양전하는 것도 싫어하고, 다시 제도 고치는 거막 귀찮아하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맨날 귀찮다, 뭐 힘들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뻥치니까, 그러면 여론조사해라. 해가지고, 유사 이래로 최초로 설 여론조사랍니다. 약 18만 명에 가까운 농민들에게 공법이 불리한지 유리한지, 이런 걸 여론조사했는데, 70%대가 찬성을 해요. 하기 때문에 이걸로 밀어붙여. 이거 봐라! 백성들이 편하다고 하는데, 니들만 불편하다고 하지. 밀어붙여. 이게 바로 공법이다. 여론조사를 통해서. 자, 어쨌건 세조 때는 직전법 알아두시고 성종 갑니다. 성종. 뭔가 완성됐으니까 성종이겠지. 그지? 성종. 유교적 집권체제가 완성됐다. 이렇게 평가받는데, 지금 성종은 의경세자에 맞아들였던 이 월산대군의 동생. 자, 이렇게 동생으로서 한 명의 후원을 받고, 그런 차원에서 또 결혼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저 왕이 올라간다. 생각하시고, 성종 때는 다시 이 살인파를 승용하다 보니까 집현전의 기능을 다시 부활시키는데 명칭을 홍문관이라고 바꿉니다. 홍문관 별표. 옥당. 아주 주옥 같은 관청이다. 해가지고 홍문관. 성종 때래야 돼. 홍문관의 관리들은 5품, 6품 애들은 뭐 경연관을 다 겸하게 되는데 경연을 하는 곳. 왕의 학술이라든가 자문. 이런 걸 처리하는 곳이 바로 홍문관. 이렇게 알아주죠. 경국대전 완성 밑에 477쪽 알아야 되겠죠? 반포 괄호 열고 을사대전 을사년에 반포한 최종본입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경국대전 한번 읽어보시고 5번에 독서당 제도를 실시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세종 때는요 사가 독서제라는 걸곧 안식년 교수들 안식년이죠? 하사사자의 결을가 결을 줘서 휴식을 좀, 휴가를 주는 게 사가 독서제입니다. 좀 글을 좀 읽고 좀 쉬고 오거라 라는 차원인데, 집에서 글을 읽다 보니까, 좀 번거로워. 저도 집에서 이렇게 책 보고 연구하다가 보면, 집에 있으면 뭔가 좀, 일이 생깁니다. 예컨대, 이거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이것 좀 해달라고, 어디 좀 가달라고. 이러면 집중하는 그 맥이 딱 끊겨. 하기 때문에 야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성종 때는 독서당을 아예 만들어요. 이게 이제 독서당 제도인데 그래서 우리 저 서울에 동호대교가 있죠. 동호대교의 명칭이 왜 동호대교냐면 동호독서당이라는 건물이 그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그 명칭의 유래를 따서 동호대교라고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사가독서제는 세종 때지만 독서당 제도를 둔 것은 성종 때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자, 그리고 6번에 사림정치의 기반 마련. 아까 성종은 사림 세력을 많이 쓸 수밖에 없다 그랬죠. 왜? 구조적으로 훈구 세력을 견제했던 세력이 사림이기 때문에. 자,
자, 그래서 사림 정치의 기반을 마련했다 이렇게 보시고 편찬사 오 7번 별표 국조 오리의 국가의 길흉가빈 군례식 절차에 대한 내용 이게 바로 정리한 게 국조 오리의 성종 때려야 돼. 삼국사 전려 어우 조심해야 된다. 전려나 실록이나 동감 이런 명칭 들어가면 모두 편년체의 사서고 삼국사 전려 알아두셔야 돼. 그다음에 동문선 오 이것도 별표. 서거정이라는 훈구파가 우리 글은 한 당의 글도 아니고 송원의 글도 아니고 우리 글은 우리 글일 뿐이다라고 하는 독자성이 반영된 우리나라 역대 아름다운 시문에 대해서 정리해놓고 모아놓은 것이 동문선입니다. 아주 중요해요. 성종하고 있다. 동국 여지승람 관찬 인문지리지 조심하시고. 동국통감 성종 때 이거 우리나라 최고의 관찬사서다 이렇게 보시면 돼. 또 최초의 통사고요. 동국통감 아주 중요해. 단군부터 고려말까지 편년체식으로 엮은 관찬사서의 완성본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동국통감이라고 얘기해. 자, 문화할 때 가서 더할 테니까 일단 여기서는 성종이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 경국대전 완성 악학궤범. 이 악학궤범은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음악 이론서입니다. 악학궤범, 원왕 성종, 그다음에 관수관급. 국가가 곧 관에서 걷어들여서 쌀을 관에서 지급한다. 누구에게? 수조권자인 전주에게. 수조권이 폐지된 건 아닙니다. 방법만 바꾼 거죠. 그러니까 직전법 체제에서 국가의 수조권 대행 의미, 이게 관수관급 방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모형은 이런 거죠. 모형은 잘 해볼까요? 요게 과전법이고, 요게 직전법이잖아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사람들이 직전법 다음에 토지제도로서는 직전법 폐지가 되어야 되는데, 관수관급, 이렇게 얘기하더라. 잘못되어 있는 거죠? 요게 바로 직전법 폐지예요. 직전법 폐지. 이거는 16세기 명종 때 직전법이 폐지돼. 직전법이 폐지됐다고 하는 얘기는 무슨 의미냐? 이거는 수조권 폐지라는 얘기입니다. 수조권 폐지. 그건 어떤 의미냐? 녹봉만 지속된다는 얘기야. 녹봉만 지속. 녹봉제는 그 전에도 있었으니까. 그러면 이거는 현태직인 거죠? 현태직. 직전법은 현직이잖아요. 현직. 그런데 과전법 초기에는 다펌 손실법이었거든. 다펌 손실법. 다펌 손실법에 의하면 전주가 직접 험한 정도를 답사해서 지가 평가하는 겁니다. 손실을. 다펌 손실법이야. 관리가 그러니까 수조권자가. 그러면 이것에 의하면 전주가 직접 다펌하고 전주가 직접 걷어갔어. 아래 것들 동원해가지고. 그러면 풍경도를 조작하겠죠. 벼다 쓰러졌는데 뭐 이만하면 대풍이다 뭐 하고 결정한다든가. 또 직접 걷어가니까 규정 이상으로 삥 뜯는 경우도 많고. 이걸 새롭게 더군다나 여기서 이제 토지는 밭과 논으로 만들어가지고 다 이건 3등전제 전품을 3등전제였는데 요걸 바꾼 게 누구라 그랬습니까? 세종 때는 다펌 손실법이 뭘로? 세종 때 이건 여전한 거죠. 과전법은 세종 때에 공법을 실시해가지고 전주가 직접 다펌하는 것을 관, 곧 정부가 다펌하더라. 정부가 다펌하더라. 근데 요 전주가 직접 수조하는 건 여전합니다. 전주가 직접 걷어갔어요. 직접 수조. 또 바뀐 건 뭐야? 토지가 3등전제에서 6등전제로 바뀐 것이지, 그지? 그런데 성종 때, 세조 때는 직전법인 것이고 성종 때의 직전법은 이건 현직 관리는 직전법 여전한데 성종 때 바뀐 게 뭐냐? 이건 이미 바뀌었으니까 전주가 직접 수조하는 방식을 바꾼 거예요. 이게 바로 뭐다? 관수 관급제라고 하는 것이다. 관수 관급제.
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는 농민들은 국가가 농민에게 직접 걷는 이런 사람들이 모형이 하나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A, B 국가가 있는데 국가가 수조권을 줬어. 현직 관리에게 수조권을 줬어. 그러면 현직 관리가 직접 걷어갔던 것, 이거는 직전법이죠. 직전법. 그지? 공법에 따라서, 직전법이란 말이야. 현직 관리한테 주니까 직전법인데, 직접 걷어가다 보니까 인위적으로 규정 이상으로 삥 뜯는 경우가 많으니까, 야, 이거 안 되겠네? 예, 라고 해가지고, 요걸 이제 뭘로 바꿔? 국가가 직접 걷는 거야. 아하. 관에서 걷어들인다. 관수. 그죠? 그럼 공법에 규정된 만큼 걷어들이겠지? 국가가 수조권만큼을, 수조권이 폐지됐다고 하면 안 됩니다. 만큼을 국가가 지급하더라. 관급입니다. 관급. 이거 관수관급이라고 그래. 누구에게? 현직 관리에게. 그치? 인위적으로 얘네가 가져가는 것이 끊어졌기 때문에 이때는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이건 직접 수조했고, 직접 수조. 이걸 바꾼 게 관수관급이라면 국가의 관리에 대한 수조권상 토지 지배력은 강화된 거죠. 얘가 직접 걷어서 주니까. 또 국가의 농민에 대한 수조권상 토지 지배력도 강화된 거죠. 반면에 현직 관리는, 그 전주는 전객에 대한 수조권상 토지 지배력은 약해진 거지. 그지? 이런 의미가 바로 관수 관급 방식인데, 그러면 나중에 이제 녹봉제만 유지된다는 건 뭐냐? 수조권이 폐지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관리가 되면 원래 받는 게 녹봉이고, 또 추가로 받는 게 수조권이 하나 있었는데 수조권이 이제 폐지됐기 때문에 녹봉만 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녹봉만 지속된다는 거지. 녹봉이 새롭게 지급된 것은 아니라, 또는 수조권이 폐지되고 녹봉제로 대체된 것은 아니다. 알겠지? 예. 자,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관수관급 알아두세요. 유향소 다시 설치한다 그랬어. 체크. 억불정책. 당연히 성종은 고려 성종이든 조선 성종이든 억불정책 떠올리면 되네. 그래서 강경도감을 혁파하고 도첩제조차도 폐지하더라. 도첩이라는 건 승려의 신분 증명서를 도첩이라고 하는데, 이걸 혁파해서 이제 함부로 승려가 되지 못하도록 막는 조치죠. 그 다음에 11번도 종종 나왔어요. 좌의정 윤필상으로 하여금 건주 여진의 본거지를 정벌하게 됐다는 거. 여진족의 소구를 뭐 소탕했다. 이런 정도도 성종 때 있었다는 정도로만 이렇게 아시면 돼.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오른쪽 479쪽에 성종 이후에 나오는 이제 연산군 중종, 뭐 요거는 우리 잠깐 쉬었다가 조선 전기의 명종 때에 또는 선조 때까지 한번 왕들 한번 어떤 일이 좀 있었는지 확인하고, 그런 다음에 통치 체제로 넘어갈게요. 좀 쉬었다 갑니다.